내가 엊그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자식이 날 보더니 그 세월을 그대로 먹었네 그러잖아 나보고 내가 처음으로 늙게 보인 거죠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보고 왜 이렇게 늙었냐고. 자식이 내가 성도에서 고생한 걸 모르고 일시적으로 그런 건데 그 새끼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원망하게 생각해. 나는 우리 부인이 그 누가 나하고 같이 생기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셨냐고 부인이 이런 소리를 항상 막 해요.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를 갈고 그냥 몇 달을 고생을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그런 거를 옛날에 이해를 못했다고 내가 아뭐 그런 거 가지고 까는 거 뭐. 근데 내가 당해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째인데 일주일째 계속 지금 내가 트라우마가 깊어지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야 사람이라는 게 절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인간의 외모에 대해서 절대 평가를 하지 말 것.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라. 자기가 어떤 느낌을 갖더라도 아뭐 편찮아 보이십니까 하는 등뭐뭐 젊어 보이냐 늙어 보이냐 이런 말 물론 젊어 보인다면 좋아하겠지만 에, 그런 식의 외모에 대한 멘트를 한국 사람들은 괜히 그게 아주 위대한 인사처럼 아주 자기가 무슨 늙게 보인다면 그 늙은 걸 제가 고쳐줄 거야. 근데 그런 거가 아주 위대한 컨선 하나의 그 관심의 표시인 것처럼 진짜 조시다 씨발 조시다 씨발 무슨 놈의 관심이야 관심은 그냥 그런 표현은 전혀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표현들은 근데 사천에서 내가 아주 너무 녹았어요 요번에 녹았는데